안녕하세요. 오늘 모션 컨트롤러 2 가져왔습니다. 여기 저희 정모 왔거든요. 정모에서 뜯어보고 사람들 이제 사용해 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시면 이렇게 모션 컨트롤러 딱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바타와 고글하고 모션 컨트롤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인딩을 해야 돼요. 아바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5초간 전원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에서도 전원을 켜진 상태에서 5초간 전원을 누르고 있으면 서로 바인딩 연결이 됩니다. 이륙 버튼은 똑같습니다. 이 빨간 버튼 두 번 모터 시작하고요. 만약에 이륙하기 싫고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 빨간 버튼 두 번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모터를 정지합니다. 이때 두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있으면 이륙을 하고요. 저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쪽 버튼을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갖고 원래 모션 컨트롤을 못 하던 게 서클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서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이 조이스틱이 빠르진 않아요. 이 속도 조정은 옵션에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하강 또한 요거 눌러서 상승 올라가죠. 이거 눌러서 하강 이것이 가능하고요. 빨간색 한번 누르면은 정지 버튼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은 정지가 풀립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리턴 투 홈이 돼요. 지금 가까워서 그랬고. 자, 그다음에 요 M자 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M 모드는 없네요. 그래갖고 누르면은 날라가고요. 기존 조종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메뉴가 호출되네요. 그리고 카메라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이게 지금 모션 컨트롤러로 이 서클 이렇게 선회하는 게 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후진이 되면은 드론을 찍을 수 있죠. 후진을 하면서 얘가 후진이잖아요. 후진을 하면서 고도를 올리면은 드론이가 되죠. 이렇게 드론이 할 때는 손을 흔들어 줘야죠. 이런 게 조종기로만 할 수 있었던 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모션 컨트롤러만으로. 그래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M 모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거 다이브 있잖아요. 다이브 한번 안 되나?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시동을 끄면 잠깐만. 굉장히 아래쪽까지 보는데요. 놀라운데? 지금 가드가 안 보여요. 충분히. 와. 대박. 이거 다이브 느낌 나요. 다이브 느낌 나요. 대단한데? 짐벌 피치 있잖아요. 각도. 그게 조종이 되거든요. 이 위, 아래 이게 좀 과감하게 조종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전진을 하니까 지금 이 각도까지도 안 보입니다. 이야, 대박. 모션 투로는 모션 투를 사용하면 다이브 느낌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 봤고요. 요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투 체험하시면 됩니다. 착륙할 때, 네. 이륙할 때, 네. 이거 누르고 이거 올려도 이륙돼요. 아 그래요? 내릴 때 그냥 이렇게만 내리고 있어도 착륙돼요. 그거 좋은 진짜 좋은 방법이다. 되더라고. 그게 되게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바로 올리면 바로 올라가면서 날아갈 수 있어. 한번 해봐요. 더블 클릭해갖고 시동 걸고 조이스틱으로. 시동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잖아. 따닥. 안 걸려 있어요. 시동 걸려. 시동 보세요. 시동 걸리면 되죠. 따닥.
다음에 조이스틱으로 위에. 조이스틱으로 위로. 오. 저 조종기처럼 되네. 근데 후진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저 그 옆으로 가는 것도 다 느려요. 내릴 때는 우선 얘도 조이스틱으로 밑으로 우리 조종하듯이. 아. 그게 된대. 아 그래요? 오오 그게 되네. 오. 어떠신가요 느낌이? 오오오오 새로운 경험인데 잘 모르겠고요. 원래 기존에 되던 게 되는 거니까. 다음 분. 우선은 따닥하면 시동 걸리고요. 시동 걸린 상태에서 개를 위로 하면은 올라가요. 우와. 우와, 우와. 상승하강 좌우. 그렇게 되고요. 악셀을 밟으면은 앞으로 가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래갖고 위를 바라보면 위로 가고 아래를 바라보면 아래로 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와 다이브 비슷하게 진짜 된다. 진짜 비슷하게 되죠. 그리고 모컨 사용했을 때 좀 움직임이 편한 건 확실하게 있어요. 네, 그래요. 우와. 아, 진짜 편해진 것 같아요. 모컨 원은 사용해 봤어요? 네네. 당연히 사용해봤겠죠. 샀으면 있으니까. 아, 진짜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 조이스틱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조이스틱. 이 다이브 같은 거 약간 초보분들이 이거 조종기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느낌은 낼 수 있으니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6회 세계 드론 낚시대회에 가서 모션 컨트롤러 2 리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람이 강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말 바람이 심했습니다. 날씨는 너무나 안 좋았지만 정말 값진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가계정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여기구나. 가계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션 컨트롤러 2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계속 사용이 잘 안 돼가지고 공터에 나왔거든요. 여기 길 가다가 넓은 공터가 보였고 맞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2로 한번 할 수 있는 거 미니3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그쵸. 돼요. 그거를 내가 미니3로 하고 재현하고 그쪽으로 갑시다. 네. 해봅시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쓱 올라가는 샷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봐요. 요거를 그대로 할 거예요. 이 정도에서 쭉 가면서 어디 갔어? 네, 저기 있네. 쭉 가면서 위로 상승하는 그래갖고 상승 앞 전진하면서 상승하는 거 이 샷을 하나 해보죠. 네. 전진을 하면서 위로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밀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좀 많이 가져요.
센서 드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상 중에 이렇게 쓱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클을 한번 하죠. 서클이요? 네. 카메라 앞에서 수평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헬릭스를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쪽에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여기 공터라 옆으로 돌아도 부딪히는 데가 없습니다. 옆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나서 상승하면서 더 뒤로 가는 거, 상승을 하면서 더 뒤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와, 어렵겠는데요? 리턴 톱네 다체, 배터리 없다. 이게 헬릭스거든요? 이 헬릭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26. 지금 2.0이에요. 2.0. 네. 전진을 세워줄 거고요. 서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돌아요. 서클 한 바퀴 마저 돌고, 서클은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서클 돌고 나서는 헬릭스. 지금 하는 거 똑같은데 위로 가면서 뒤로 가는 거. 위로 가면서 하는 거 똑같은데 위로 가면서 뒤로. 위로 가면서 뒤로. 오! 어, 배터리가. 오!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이 모션 컨트롤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정리하죠. 네. 오,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하네요.